네, 안녕하세요. 느낌 영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프렌즈 일곱 번째 날인데요. 일곱 번째 주죠. 자, 오늘 할 에피소드는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프렌즈 네 번째 에피소드. 여기서 제가 몇 장면만을 추려가지고 한 A4지 한 네, 세개반 정도 되는, 세 페이지 반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을 클립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쪽에 구독 버튼과 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Ross, you, me, Joey, Ice Guys Night Out. Come on, what do you say, big guy, huh? 자, 뭐 재밌죠? 지금 챈들러가 이제 로스의 다운된 기분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 막 이제 좀 액션을 취하죠. 그죠? 그러면서 Come on, Ross, you, me, 너랑 나랑 조이랑 아이스 이렇게 이제 아이스 하키를 보러 가자고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Ice, Guys Night Out, 남자들의 Night Out, 밖으로 외출하는 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uys Night Out, 이렇게 Come on,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좀 이렇게 종용하거나 뭔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 Come on,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say? 이런 표현을 합니다. What do you say? 좀 낯설죠? 뭐라고 말할래? 좀 뜬금없죠. 근데 이 말은 내 제안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big gu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막 이렇게 막 때리는 식으로 하죠. 그랬더니 러스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챈들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I have no idea. 자, 이거는 직역을 하면 뭐 나는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뜻일 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전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 have no idea. Come on, Russ. 자, 여기서 조이가 한번더 이제 종용을 하죠. 아이, 뭐 그러지 말고 우리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Come on, Russ 하니까 Alright, alright. 그제서야 이제 러스가 승낙을 합니다. Alright, alright. Maybe it will take my mind off. Maybe, 어쩌면 it will take. 여기서 it이라는 건 이제 하키 경기를 보러 가는 거가 되겠죠. It will take my mind. 내 마인드를 가져갈지도 모르겠다. Off it. 그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Off라는 건 항상 어디에 쓰든지 분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maybe it will take my mind를 가져가서 off it. 그것과 분리시킬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그것은 이제 뭐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You promise to buy me a big foam finger? You got? 자, 여기서 do you promise? 너 약속할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보통 do you로 물어보는 거는 보통 평상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죠. 지금에 대한 거죠. 너 약속해,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Do you promise? 너 약속할래? To buy me. 나한테 사줄 것을 약속할래? 어떤 거를요? A big thumb finger. 그래서 이제 이 에피소드를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키장에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아주 큰 그런 이제 무슨 이렇게 모양을 이제 가지고서 막 이제 응원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big thumb finger 이게 이제 손가락 모양의 어떤 그런 응원 도구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이가 you got it. 그러면 너 그걸 가졌어. 이 말은 내가 사줄게 이런 얘기죠. 다르게 막 얘기하면 you got it. 그래 뭐 가져 뭐 사줄게 이런 얘기죠. Got it. My first paycheck. Look at the window. There's my name. Hi, me. 자, 여기서 레이첼의 성격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막 루루루루 하면서 와가지고 my first paycheck, 나의 첫 번째 paycheck이라 그랬죠. pay는 급료란 뜻입니다. 그죠? 명사로 쓰일 수 있고요. check이라는 건 이제 뭐 수표 이런 거겠죠. 그래서 first paycheck. 수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체크한 그런 뭐 서류 문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look at the window. 그래서 봉투에 보면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window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look at the window. There's my name. 이제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hi me 하고 인사까지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첼의 아주 천진난만한 성격을 볼수 있는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remember the day I got my first paycheck. 자, I remember the day.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비가 또 나오죠. 좀또 4차원적인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I remember the day I got my first paycheck. 나는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날을. 어떤 날이요? 내가 첫 번째 급료를 받았던 날, first paycheck을 받았던 날을 기억한다는 거죠. There was a cave-in in one of the mines and eight people were killed.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또 깨는 얘기를 합니다.
There was a cave. 그죠? 동굴이 있었다는 거죠. In one of the mines. 그래서 원래 mine이라고 하면 광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광산 중에 한 곳에서 이러죠. 광산 중에 한 곳에 cave가 있었다. 굴이 있었다는 거죠. And 8 people were kill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막 찬물 확 끼얹는 얘기를 하죠. 8명의 사람들이 were killed. kill 되어졌다. 그래서 비동사 꼭 필요하고요. were. 그 다음 killed. kill 되어진. 여기서 killed는 과거분사겠죠. 그래서 kill 되어졌다. 예, 죽었다죠. 다르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Wow, you worked in a mine? 자, 모니카가 약간 놀라면서 wow, you worked in a mine? 자, 평서문을 끝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그러니까 you worked in a mine? 이렇게 하면 네가 마인에서 일했었어?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의문문 정식 의문문으로 바꾸면 did you work in a mine? Did you work in a min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 worked in a Dairy Queen. Why? 그랬더니 또 전혀 또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I worked in a Dairy Queen. 제가 이제 Dairy Queen을 찾아보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체인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내가 Dairy Queen에서 일했었지? 근데 왜? 이 말을 왜 갑자기 하고 사람들이 왜 웃는지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구글링도 해봤는데 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ow, isn't this exciting? I earned this. I wiped tables for it. I steamed milk for it. And it was totally...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God, 이건 이제 감탄사고요. Isn't this exciting? 이거 정말 exciting 하지 않아? Isn't this exciting? I earned this. 여기서 ear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make money, 이게 돈을 벌다지요. earn money도 돈을 벌다인데 이때 쓰는 earn과 make는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earn은 뭔가 노력해서 얻는 걸 ear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earn은 money가 아니고 다른 거에서도 씁니다. 뭔가를 노력해서 획득하는 걸 ear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earn this, 이게 맞는 거죠. I made this, 이건 좀 어색합니다. 뭔가 의미가 확실하게 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I earned this. I wiped tables for it. 나는 테이블 닦았다는 거죠. For it. 이걸 위해서. I steamed milk for it. 자, 밀크를 스팀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라테, 카페 라테 같은 거 만들 때 밀크를 막 스티밍을 하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위에 커피에 붓고 이러는데. 그래서 I steamed milk for it. And it was totally,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it was totally worth it. 이 가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뜯어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죠. Not worth it. Not worth it. 그래서 가치가 없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Who's FICA? Why is he getting all my money? Who's FICA? 자, FICA라는 것은 이제 연방 뭐 보험 뭐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뭐지요? 그 월급에서 금리에서 뭔가 뛰어가잖아요. 연방 정부에서. 이제 그런 일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레이첼은 이게 처음인 거죠. 자기가 일을 해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페이첵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FICA가 자기 돈을 가져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s FICA? 그러면서 Why is he getting? Why is he getting all my mone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가? 여기서 또 그라고 표현했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Why is he getting? 왜 걔가 다 가져가느냐? 얻어가느냐? All my money. 내 돈을 다. 이런 얘기죠. I mean,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막 말을 못 이어가고, look at that 하고 이제 보여주죠. Oh, this is not that bad. This is not that bad. 그러니까 이거는 not that bad. 그렇게 나쁘지 않아. 여기서 that은 bad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회화에서는 that이 그렇게 이런 뜻으로 형용사를 많이 꾸며주거든요. That bad, 그런 식으로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this is not that bad.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챈들러가 이거는 약간 이제 레이첼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돌려서 말한 겁니다. 약간 이제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Oh, you're fine. Yeah, for first job. 지금 이제 조이도 이제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you're fine. 넌 괜찮아. I mean, for a first job. 첫 번째 job을 위해서는 자, for는 뭐뭐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or a first job 그러니까 여기선 첫 번째 그 job 치고는 이런 뜻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or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고정시키지 마시고 그냥 그 for의 느낌을 좀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for a first jo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잡 치고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뭐를 위해서라는 그 느낌을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 보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위해서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걸 갖다가 대입시키다 보면은 이게 그냥 이해가 됩니다. 아, for a first job. 아, for a first job.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좀 말로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You can totally, totally live on this. 자, 로스는 한 수 더 뜨죠. You can totally, totally live on this.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완전히, 100% 완전히, totally를 두 번 쓰죠. 완전히 살 수 있어. live on this. 여기서는 이것 위에서, 이것 상에서 이런 의미거든요. 어느 언제나 접촉이라고 보시면은 그게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간적이든 아니면 추상적이든 접촉이라고 보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on this, 이 돈 위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Oh, yeah, yeah. Hey, by the way, great service job. Oh, yeah, yeah. 자, 그러면서 로스가 by the way, 자, by the way는 그건 그렇고 뭐 이런 얘기죠. 화제를 바꿀 때 by the way, 그건 그렇고 great service tonight. 오늘 굉장히 서비스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막 팁을 막 테이블에다 막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first paycheck, 레이첼이 받은 first paycheck이 얼마나 수준이 낮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Hockey! Hockey! 자,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 3명이 들어오니까 이 남자 셋이 지금 갑자기 어떻게 할지 지금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표현은 hesitate. They are hesitating. 그쵸?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나가는 장면입니다. Rachel? Oh my god! I swear I've seen birds do this on Wild Kingdom. 자, 여기서 보면은 막 만났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보면은 진짜 이 커피숍의 상황이 실제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커피숍에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뒷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건 이제 시트콤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니카가 I swear. 이 I swear라는 표현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내가 뭐를 말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맹세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I swear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색하죠. 난 정말 확신해. 이런 뜻입니다. I swear I've seen birds do this. 내가 그 새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다. I've seen. 본 적이 있다. 현재 완료 썼죠. 뭐 한 적이 있는 거. 과거를 통틀어서 뭐 했던 적이 있을 때 현재 완료 쓰죠. I've seen birds do this. 이걸 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거죠. On Wild Kingdom. 우리말로 하면 동물의 왕국이겠죠. 에서 본 적이 있다는 거죠.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guys? You guys가 주어입니다. 그죠?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여기서 너희들 뭐 하고 있어? Well, we were in the city shopping and your mom said you work here and it's true. 자, 뭐라고 그럽니까? We were in the city. 우리는 시티에 있었다. 시내에 있었다는 거죠. Shopping.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게 city shopping. City shopping이 이제 도시에 사는 쇼핑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시티에 있었다. 쇼핑하면서 이렇게 뒤에 붙임말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뭐 시디 쇼핑을 하나로 보셔갖고 뭐 도시에 사는 쇼핑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 뭐 둘 뭘로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어쨌든 제 의견은 쇼핑을 뒤에 갖다 붙인 거로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and your mom said 너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you work here. 네가 여기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and it's true. 그게 사실이네. 이런 얘기를 했죠. Look at you in the apron. You look like you're in a play. Look at you. 널 좀 봐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야, 널 좀 봐봐. 너 봐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널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아유, 이거 봐봐. 이런 뭐 느낌으로 in the apron. Apron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이제 앞치마죠. In the apron은 앞치마에 들어있는 앞치마 안에 있는 그런 얘기는 앞치마를 입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ok at you in the apron. 앞치마를 입고 있는 널 좀 봐봐. You look like, 너는 뭐뭐처럼 보여. 여기서, you look like a teacher, you look like a doctor.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문장이 나왔죠.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화에서는. 그래서 you look like, 너는 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you are in a play. 너는 네가 어떤 연극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연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레이첼 이런 모습이 낯설은 거죠. 레이첼은 부잣집 딸이고 그동안 쇼핑을 좋아했고 자유분방하게 살았으니까요. God, look at you. You are so big. I can't believe it. 자, 이제 look at you. You're so big. 너 정말 크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불렀죠. 임신한 상태라서. 그러면서 I can't believe i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I know. I'm a duplex.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I know라고 하는 거는 나도 알아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뜻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I know. I'm a duplex 이렇게. 그러면서 duplex는 사실 복층 건물을 duple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I가 있고 내가 있고 이제 복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I는 밑에 살고 난 위에 살고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웃기죠. So what's going on with you? 자,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근황을 물어보는 거죠.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With you? 이제 이거 with you를 붙인 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해석하기 좀 까다로운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With you. 너랑 함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랑 함께 있는 그런 속에서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What's going on with you? Well, guess who my dad's making partner in his firm. 자, 여기서 well 해놓고 guess 이렇게 추측해봐,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Guess who my dad's making partne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my dad가 is making 만들려고 하는지 만들 건지 파트너로. 그래서 원래 make A, B 하면 A를 B로 만들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파트너로 만들 건지 맞춰봐 이랬으니까 who가 맨 앞에 쓰였죠. 그래서 who my dad is making partner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구를 내 아빠가 파트너로 만들 건지 in his firm. firm은 원래 회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in his company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키니까 가리키니까 이제 다들 좋아하죠. While we're on the subject of news. 자, while we are on the subject of new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ile 우리가 뭐뭐 한 동안에 자기도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While we are on the subject. 그러니까 we가 뉴스의 그런 어떤 주제에 있는 동안에 나도 할 얘기가 있다 이런 뜻으로 while we are on the subject of new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ews. 자, 여기서 코를 살짝 만지는데 요 이제 왼손으로 코를 만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러냐 약지라고 그러네요. 약지에 있는 이제 반지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네, 자기가 약혼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혼 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약혼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대사를 했다 그러면 I'm engaged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ngage가 약혼을 누구누구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혼을 했으면 약혼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I'm engag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engaged 이렇게 I'm engaged with somebod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Look, I have elbows. 자, 여기서 이제 피비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센스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I have elbows 그러면서 이제 자기 팔꿈치를 보여주죠. 나 엘보우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도 그걸 갖다 한번 흉내를 내본 겁니다. 이게 놀리는 거죠. Tell me all the... 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그 근황을 듣고 싶으니까 Come on you guys, tell me all the dirt 이렇게 얘기했죠. 나한테 모든 그 뭐 지저분한 것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dirt는 약간 gossip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추문이라고 할까요? 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소식들인데 약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그런 소식들을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뭐 루머나 이런 것들 좀 얘기 좀 해줘. 뭐 가십 같은 거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Well, the biggest news is still you dumping Barry at the altar. 자, 그러면서 the biggest news, 가장 큰 뉴스는 is still 여전히 you dumping Barry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you dumping Barry 이게 이제 왜 you 다음에 dumping이 왔고 그 다음에 Barry가 왔는지 특히 dumping이 왜 왔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네가 Barry를 덤핑한 거 이렇게 이제 Barry를 갖다 차버린 거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동명사 뭐뭐한 것이라는 그런 동명사를 갖다가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
덤프한 거는 you죠, 그죠? 레이첼이죠. 그럴 때는 그냥 목적격을 씁니다. 또는 소유격, you are dumping, 또는 you dumping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덤프한 것, 그렇죠? 여기서는 dumping은 동명사죠. 네가 차버린 것,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뉴스는 여전히 네가 베리를 차버린 것이다, 이거죠. At the altar, 그죠? altar는 이제 결혼식 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Let's talk reality for a second. Alright, let's talk. 자, 얘기해보자. Reality, reality. 그러니까 현실. 현실이죠, 현실. 현실. 우리 이제 뭐, 다른 얘기 좀 내려놓고, 현실을 진짜 잠깐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For a second. When are you coming home? 너 집에 언제 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en are you coming home? 그랬더니, What? Guys, I'm not. 자, 나는 안 가요. 여기서 I'm not이라고 한 건, I'm not going home. 이걸 줄여서, I'm not. 이렇게 얘기한 거죠. What? I'm not. Come on. This is us. Come on. 그러면서 아 왜 그래? This is us. 이거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니까 다 얘기해도 되잖아. 이런 얘기죠. I'm not. This is what I'm doing now. I'm not.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나는 안 돌아가. I'm not going back. 이거죠. This is what I'm doing now. 이게 what I'm doing now. 지금 내가 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what은 뭐하는 것 이런 뜻이죠. This is what I'm doing now. I've got this job. 난 이런 이 job, 이 일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죠. I've got this job, waitressing. 그랬더니 waitress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waitressing 이렇게 얘기한 건 waitress를 동사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뭐죠?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서빙 하는 걸 갖다가 이제 waitress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동사로. 그래서 거기다 ing를 붙여서 서빙 하는 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 명사화 시켜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okay, I'm not just waitressing. 여기서 이제 좀 궁색하지만 waitressing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좋게 이제 말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I'm not just waitressing. 난 그냥 서빙만 하는 거 아닌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서빙만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I write the specials on the specials board. I write. 평소에 쓴다는 거죠. The special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pecials라는 거는 오늘 이제 뭐 오늘의 메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 중에서 이제 오늘 특별히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런 칠판 같은 거에다 초크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I write the specials. 그래서 S를 붙인 거는 이제 뭐 두 개 이상이니까 S를 붙였겠죠. On the specials board. 그게 오늘의 메뉴, 오늘의 특별 메뉴 이런 것을 쓰는 보드에다 쓴다는 거죠. 자기가. And I take the dead flowers out of the vase. I take는 take the dead flowers out 그러니까 끄집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버리겠죠. 그래서 I take the dead flowers 죽은 꽃들을 out of the vase 그 꽃병에서 또 치우기도 하고. Sometimes our turtles we put the little chocolate blobbies on the cookie. 자, sometimes 가끔은 아틀레가 이제 그 주인인 것 같은데요. 보스인 것 같은데요. Let's me. 나에게 하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put the little chocolate blobbies. 작은 초콜릿 블라비들을 놓게 해준다. 어디에? On the cookies. 쿠키에다가. 여기서 이제 초콜릿 블라비즈라는 건 이제 그 쿠키를 장식하는 어떤 조그만 그런 장식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Let's me put. 내가 put 할 수 있게 해준다. The little chocolate blobbies를 어디에다가? On the cookies. Well. Your mom didn't tell us about the blobbies. 그랬더니 이 친구들 뭐 놀리는 건지 아니면 약간 뭘 모르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코멘트를 하죠. Your mom didn't tell us. 너희 어머니가 그건 얘기 안 해주셨어. Tell us.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 About the blobbies. 블라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Hey Rach, how was it with your friend? 자, Hey Rach. 그러면서 이제 Rach의 줄임말 Rach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서 How was it? How was it? 그건 어땠어? With your friends. 이 문장이 굉장히 단순하고 다 아는 단어인데도 이게 해석이 좀 어렵죠. 이건 How was it? 그건 어땠어? With your friends. 너희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건 어땠어? 이런 얘기죠. How was it? With your friends. 이런 단순한 문장, 하지만 굉장히 일상회화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문장은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How was it? With your friends. How was it? With your parents. How was it with John?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Okay, how would you like some tiki death punch? 자, how would you like? 자, 어떻게 좋겠느냐, 원하느냐.
How would you like? 뭐 제가 그 이름은 지금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여기 볼까요? 예. Some tiki death punch. 이렇게 이름이 좀 강합니다. Tiki death punch네요. 예, punch는 이제 음료수죠. 술하고 뭐 다른 것들을 좀 섞어서 만드는 음료수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원하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어떠니 이런 얘기, how about 이런 뜻입니다. 아,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이걸 갖다가 직역을 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말로. 근데 이거는 그냥 뭐 how would you like 이렇게도 하고 how do you like 이렇게도 하는데 어떠니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How would you like some tiki death punc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권하는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What's that? 그건 뭔데? 이제 목소리 힘도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Well, it's rum. Okay. Well, it's rum. Rum과 그리고 뭘 넣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rum이란 말 듣자마자 오케이 하고 가져가죠. 그러면서 이제 빨대로 빨아먹기 시작하는데 rum은 술의 일종이죠. 우리가 보통 rum주라고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독한 술입니다. 이게 rum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속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고 가서 이제 마시죠. Maybe we're staying over tonight. We'd have kind of like a slumber party thing. We got some trashy magazines. We got cookie dough. We got Twister.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We thought.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죠. 뭘 생각했어요? Since Phoebe was staying over tonight. Phoebe가 오늘 밤에 stay over. 자, 머물긴 머무는데 over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룻밤 자는 거를 stay o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since. 그러니까 여기서 since는 뭐뭐 이래로 쭉 이게 아니고요. since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니까 뭐뭐라서 이런 의미입니다. because보다 약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nce Phoebe was staying over tonight, since가 오늘 밤에 자고 갈 거라서 말이야, we would have, 이거는 we'd have는 we would have, 뭐뭐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we would have kind of like, 그래서 kinda는 kind of를 이제 줄여서 한 말이죠. kinda. 그러니까 뭐뭐 비슷한 거를 지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we'd have kind of like a slumber party thing 이렇게 얘기했죠. slumber party, slumber는 이제 원래 수면이란 뜻인데 slumber party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파자마 파티입니다. 그죠? 자면서 이제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있고 파자마 같은 거 입고 그냥 아주 그냥 캐주얼하게 노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slumber party thing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thing이라는 걸 붙이면 그 뭐뭐뭐뭐 한 거 그런 거 이런 의미로 thing을 붙입니다. 예. 그런 종류의 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We got some trashy magazines. 우리가 이제 좀 그 정말 trash라는 건 이제 쓰레기잖아요. 그 Y를 붙이면 이제 형용사가 되는데 trash magazines 그러면 쓰레기 같은 매거진 그렇게 하기는 좀 너무 강한 표현이고요. 좀 별 볼 일 없는 그냥 막 재미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아주 아주 가벼운. 그래서 We got some trashy magazines. We got cookie dough. 자, cookie dough. dough는 이제 그 반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ough라는 단어는 알아두시고요. pizza dough, 뭐 cookie dough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cookie dough, 쿠키 반죽. We got twister. 우린 twister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twister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도형들이 이제 있는 그런 도형들이 그려져 있는 이런 이제 매트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뭘 굴려가지고 뭐 팔을 짚고 다리를 짚고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엉키는 그런 게임인데 어쨌든 그다음 보겠습니다. Oh, and I brought operation, but I lost the tweezers, so we can't operate. But we can prep the guy. 자, 이게 좀 재밌는데, I brought operation. 그러니까 operation이라는 지금 이제 뭐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operation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이제 막 전기가 연결돼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것들 수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I brought operation, but I lost the tweezers. 트위저라는 건 이게 핀셋 같은 거 이렇게 집어내는 거를 트위저라고 할 텐데 그걸 잊어버렸답니다. 이제 그거 잊어버렸으면 이 게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죠. So we can't operate. 우리가 수술을 할 수는 없다. Operate가 수술하다는 뜻이죠. 수술할 수는 없어. 게임을 못 한다는 거죠. But we can prep the guy. 그래서 prep이 나오는데 prep은 prepar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남자가 이제 들어있는데 남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준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준비시키는 게 의미가 없죠. 게임을 못 트위저가 없어가지고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웃깁니다. Rich, it's the Visa card people. It's 그러니까 전화 온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It's the Visa card peop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h God, ask them what they want. 자,
지금 레이첼은 지금 뭐 모든 게 다 그냥 걱정스럽죠. 상황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ask them. 그들한테 물어봐. What they want. 그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했죠.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자, 여기서 이제 Could you please tell me?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하죠. Could you please tell me?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In reference to는 뭐뭐에 관해서 하는 말에 좀 약간 문어적인 표현. 굉장히 공식적이고 official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이것이 지금 전학원 분들의 용건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es, hold on. Yes, hold on. Hold on. 잠깐만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자, they say 그들은 말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There has been. There's been은 there has been이죠. 있어 왔다 이거죠. 현재 완료. Some unusual activity. 그러니까 뭔가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On your account, 네 계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신용카드 계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But I haven't used my card in weeks. I haven't used my 지금까지 안 해왔죠. 그죠? 며칠 동안. 이제 앞에 뭐 에피소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카드를 자르면서 독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응원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 haven't used my card. 나는 안 썼다는 거죠. In weeks. 며칠 동안에 안 썼다는 거예요. That is the unusual activity. 그랬더니 모니카가 하는 말이 그게 바로 평범하지 않은 비일상적인 액티비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Look!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They just want to see. 그들은 그냥 여기서 see라는 건 이제 본다는 게 아니고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see가 알아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They just want to see. 그들은 그냥 알아보기를 원해. If you're okay. 네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때 레이첼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감정이 이제 좀 이렇게 폭발 같은 걸 했습니다. They want to know if I'm okay. Okay, they want to know if I'm okay. Okay, let's see. Well? 자, 여기까지 볼까요? They want to know if I'm okay. 여기서 이제 wanna know if 이렇게 나가는데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y wanna know if I'm okay. 그들이 알기를 원해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okay. They wanna know if I'm okay.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Okay, let's see. 그럼 한번 보자. Well, let's see.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and I'm getting coffee. 자, 여기까지 볼까요? 자, the FICA guys. 자, 그 이제 그 뭐 정부 단체죠. 자기 월급에서 많이 빼간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가져갔고요 Everyone I know 내가 아는 모든 애들이 is either getting married 그러니까 either를 쓴 거는 결혼하거나 뭐하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이제 뭐 either getting married 결혼하거나 or getting pregnant 임신하거나 or getting promoted 또는 승진하거나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어떤 수동적인 그런 표현을 썼죠. get married. 이것도 수동적인 표현이고요. married 되어지는 거. 그다음에 get pregnant. 이것도 수동적인 표현이고 get promoted. promoted는 승진시키란데 승진되어지는 거니까 get promoted. 근데 이걸 다 이제 하게 된다. 아, 미래에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s getting married, is getting pregnant, is getting promoted.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다 either를 맨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either A 하거나 or B 하거나 C 하거나 이런 얘기죠. But I'm not even for me. But I'm getting coffee. 나는 커피를 지금 얻고 있다는 거죠. And it's not even for me.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데요. 커피를 다른 애들은 다 좋은 걸 얻고 있는데 자기는 커피를 얻고 있고 근데 그게 it's not even for me. 심지어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Okay? okay를 정말 많이 쓰죠.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만약 그게, 그 that sounds, 그게 like I'm okay. Sounds like I'm okay. 내가 okay 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렇다면, okay? Okay, then you can tell them. 그러면 네가 그들한테 얘기해도 좋다는 거죠. That I'm okay. 내가 괜찮다고. Okay? 됐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모니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Rachel has left the building. Can you call back? Rachel has left the building. 막 일어난 일은 현재 완료가 적당하죠. 그래서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Rachel has left the building. 뭐 just 넣어도 됩니다. Rachel has just left the building. Can you call back?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Alright, come on. Let's play Twister. 거의 뭐 울죠. 그러면서
Let's play Twister.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형이 그려져 있는 그 매트를 펴면서 Let's play Twister 이렇게 이제 울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다른 형식을 찍어봤는데 뭐 이 형식이 좋으셨으면 댓글로도 좀 표현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어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 영어 재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